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한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물욕이 터져서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요즘 구매한 것은 오로지 요 문구류들 아니면 애기용품들밖에 없어서 문구류들을 많이 쇼핑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제가 뭐 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그럴 거라면 컨텐츠라도 한번 찍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뭘 샀는지 소개하는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편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막 닦구 계정이나 문구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서 편집은 안 했는데 이게 분량이 짧으면 뒤에 더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심심하면은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사놓고 자꾸는 안 하고 그냥 사 모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귀여우면 일단 다 사고 봐서 일단은 개인 작가님들 통판에서 온 것도 있고 젤리크루에서 온 것도 있고 텐바이텐에서 온 것도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소품샵이랑 오프라인 문구점을 가서 직접 사온 것도 있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제가 보여드릴 거는 키다님 통판에서 사는 건데 옛날에 산 것도 있고 최근에 통판 여셨을 때 구매한 것도 있어서 다 들고 와봤어요. 예전에는 최애 작가님이었는데 요즘에 판매를 많이 안 여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제 취향인 것만 구매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덤이고요. 요게 요번 통판 덤이고 요게 저번 거예요. 전부터 보면 8선이 나 있는 흰색 테두리가 있는 스티커. 요거는 네임 스티커 같네요. 8선이 깊게 나와 있어가지고 택처럼 쓸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게 이번 통판에서 받은 덤이에요. 지금 여름 이거 자고 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거는 이번 통판 특전인데 추가로 더 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칼선 있는 스티커예요. 이름 적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광 트지 재질이라서 위에 뭐 쓰려면 네임펜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은 스티커 하나랑 요것도 칼선 스티커들 이렇게 두 종류 있고요. 이번 통판 물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엽서인데 보시면 엽서 봉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고요. 엽서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글을 쓸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다이어리 표지에 붙이거나 벽에 붙여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요번 통판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두 종류만 샀네요. 일단 요거 이렇게 강아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런 도안 하나랑 요 단발머리 소녀랑 샌드위치가 있는 스티커 유태 스티커가 요즘 유행이라서 밑에 있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사본 보넷 쓰고 있는 소녀. 이것도 사실은 저번에 통판 여셨는데 유태라서 안 샀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뻐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모태 과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스티커예요. 이뻐서 두 장씩 삽니다. 희다님 통판은 또 자주 열리지도 않아서 꼭 두 장씩 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라서 쓰는 스티커들인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겨울 느낌 스티커고요. 투명 재질인 것 같기도 하고 후백인 것 같아요. 투명 후백 스티커입니다. 무광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이것도 오래놓고 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스티커 테라피라고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쓰면 조각 스티커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희다님 스티커가 접착력이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꼭 쓸 때 풀을 한 번 더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라서 쓰는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실수였는데 제가 포장을 벗겨가지고 바인더에 넣어놨다가 바인더 옮기려고 빼놓은 거예요. 진짜 옛날에 판매하셨던 건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이렇게 못 쓰겠지 스티커를? 알록달록한 원피스 치마 입고 있는 이런 도안입니다. 요거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도안 스티커예요. 잘라서 쓰는 도안은 이렇게 4장씩 들어가 있어요. 5장이네? 왜 5장이지? 6장이네? 6장 들어가 있고 요것도 6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틈틈이 잘라두려고요. 아 여기 또 실수 또 있네. 와 소름 돋네. 제가 이 샀었네요 예전에. 그치? 그럼 이게 진짜 옛날 도안인가 본데 제가 작년에 사고 희다님 통판을 안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4장이 돼버렸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일치 않게 내장이 되어버린 이렇게 있고요. 어머 이것도 샀었네. 이렇게 보넷. 제가 보넷을 좋아해서 이번에 여름에도 보넷 진짜 많이 사놨어요. 요거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이벤트였네요. 왜 두 개나 있나 했네. 이벤트 도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라 쓰는 인스예요. 근데 이게 다 인스인데 4장씩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두 개씩 사고 아닌 거는 하나씩 샀어요. 일단은 요 도안 복학생 느낌. 요거 희다님이 쓰는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서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음에 이거 빨간 원피스. 옷 입은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랑 또 빨간 원피스 소녀. 이건 스포티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네요. 이렇게. 이게 히다 니민스가 처음에는 약간 티켓팅처럼 좀 빡셌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장 같은 데서도 풀미가 엄청 붙어서 그냥 제가 막 열심히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샀어요. 제가 옛날부터 빈티지 인스로 단련이 돼 있어서 웬만한 가위질은 그냥 합니다. 빈티지한 느낌의 소녀들이 그려진 인스입니다. 히다님 스티커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가 다 인스고 이렇게가 다 실 스티커예요. 히다님 스티커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해본 아타님 홍판을 참여했습니다. 오, 재활용 봉투 굉장히 좋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중 봉투를 여기 있습니다. 여름 스티커랑 할로윈 스티커,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소하게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면은 요거 올드카 드라이브. 온전히 요 올드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캐릭터는 그렇게 취향은 아닌데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실물이 귀엽네요. 그 다음에 해적 살짝 보면은 은광도 들어가 있어서 예뻐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쓰려고 해적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오, 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허니율 작가님이 쓰셨는데 너무 예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 데코입니다. 하와이안 꽃입니다. 많이 샀으니까 또 열심히 써줘야죠. 템바이텐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마일리지가 들어가고 할인도 하고 있길래 이것도 사봤어요.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 좀 구매해봤습니다. 여기 다 할인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무드 헬로바이님이 템바이텐에서 할인받아 사는 법을 올려주셔서 구매했어요. 이거밖에 안 샀나? 아무튼 요즘에 많이들 쓰시길래 또 남들이 쓰는 거 안 쓸 수가 없어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무배 채우려고 요런 패턴 잔디 마스킹 테이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하늘 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 샀습니다. 스티커들, 이거는 스키도키 스티커입니다.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실제로 활용을 다 해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에 전 아이돌 덕질을 안 하지만 저만의 아이돌 여름이 덕질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는 무드님 유튜브 보니까 사셨는데 너무 귀엽길래 저도 구매했어요. 요즘에 차가 그려진 스티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기도 큼직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활선이 들어가 있어서 떼서 쓰면 끝입니다. 템바이텐에서도 이렇게 소소하게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양이 조금 많은데 이번에 오랜만에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를 구매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언제 정리할지는 한도 안 나는데 우선은 이번에 조금 배송 실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산 거라 구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특전도 주셨는데 뭐가 10만원 이상 특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뭘 받았냐면은 요거 두 개씩인 이유는 배송 실수가 두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특전은 그냥 보내주시는 거라고 하시길래 두 개가 됐습니다. 샌드플레이 두 개랑 왕큰 빙수 대왕실 스티커고요. 요게 아마 다음에 나올 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두 개씩 생겼습니다. 빛나는 수국꽃길 대왕실.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이게 이번 신상 실이었는데 대왕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두 개는 배송 실수 때문에 추가로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제가 구매한 것들입니다. 우선은 대왕실부터 보면은 노랑 버섯숲 이렇게 다 칼선이 나 있습니다. 스티커 하나 자체가 제 손바닥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제 다이어리 커버에 붙이면은 크기가 딱 맞거든요. 이런 걸로 하나 딱 붙이면은 끝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벚꽃 요정 라벤더숲 2종 구매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랍니다. 이거는 왕큰 실입니다. 이게 같은 버전 그냥 실들도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신상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세 개를 패키지로 구매했어요. 원래 패키지 잘 구매 안 하는데 이번 거는 여름 거라서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닐 없이 포장 간소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선은 12달 이벤트 실입니다. 패키지로 구매 안 하면 이거 안 주거든요. 쿠폰북처럼 모아서 뭘 받던데 저는 안 합니다. 요거는 요즘 유행하는 모조지 스티커. 모래로 만든 잠수함이랑 이렇게 칼선이 나오는 네, 그거랑 수국. 요것도 칼선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게 이번 신상이에요. 신상은 세 종류 있었네요. 일단 요거는 해리포터가 생각나는 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조각이 여기 있고 이거는 약간 요거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샷을 봤었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는 하겠죠. 요것도 역시 해리포터 9화 4분의 3이 생각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여행 갈 때 해줘도 되는데 뭐 저는 여행 갈 일이 당분간 없겠죠? 요것도 여행 가면 친구들이랑 한번 가자고는 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을 수 있을 날이 오겠죠? 이게 이번에 셀프 패키지입니다. 요것도 12달 스티커 들어있는데 이건 6월달 거예요. 우선은 요거 바닷속 모래사막. 요 문어 파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것 때문에 샀고 심즈가 생각나는 그런 패키지였어요. 심즈 코티지 팩이 생각납니다. 왠지 없는 추억도 만들어내는 그런 스티커.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여름방학 생각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앉으면 에어컨이 필요 없죠. 진짜 시원한 보리차, 모기향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왔던 스티커들 크롭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L과 레몬파크에 있는 스티커. 파츠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크기가 조금 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파츠. 이거는 캐르비안의 햇, 무튼 그 실이고 비오는 수국꽃길. 실입니다. 이게 설립해 패키지였습니다. 이번에 이너 L 시리즈 8종류가 나왔는데 그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8종류라서 펄이 들어가 있는데 펄이랑 이게 은광이라고 해야 되나?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3개가 됐네요. 요 마법사 욕조 요거는 울슬라가 생각나는 그런 실이네요. 요것도 에리얼이 생각나는 에리얼 착장이죠. 네, 요렇게 해서 8종류입니다. 요거 세 개는 마녀 컨셉입니다. 이거 닫고 해놓은 거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장바구니들도 다 인스타에서 닫고 한 거 보고 똑같이 다 따라 담은 거거든요. 인스타를 끊어야지. 하, 요즘 해바라기가 왜 이렇게 좋죠? 해바라기 미쳐서 구매했습니다. 해바라기 마트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품절이라서 지금 품절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 쓸 거예요. 뭐 여름이 다 지나가든 말든. 요거를 큰 사이즈도 샀는데 요렇게 그냥 실도 원래는 요 정도 사이즈였는데 요렇게 크게 커졌어요. 저는 큰 사이즈를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 그냥 실이랑 대왕 실입니다. 이게 대왕 실 파츠 차이 보이시나요?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 워터파크는 안 좋아해요. 사실 탈 수 있는 게 유수풀밖에 없어서. 근데 워터파크 구경하는 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두 개 구매했습니다. 엘바 레몬파크 이게 새로 받은 거고 이게 잘못 받은 건데 여기 보시면 얼룩이 있어요. 문의를 드렸더니 새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찍어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인생 내 것. 잠자는 스티커. 잘 때가 제일 이쁘다는 말이 있죠? 네, 잠자는 스티커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일 큰 거 구매했나봐요. 뭐 요즘에 여름이 사진 뽑아가지고 답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 구매해봤어요. 보시면 진짜 열심히 적었습니다. 조리원에 사진 뽑는 기회가 있었어서 열심히 뽑아가지고 사진 없는 것도 있고 사진은 꼭 하나씩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귀엽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게 벌써 반은 부풀었어요. 제가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엘과 인형의 집.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것도 작은 버전이랑 큰 버전. 귀엽죠? 이거는 벚꽃 요정 L. 저처럼 배송비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사시는 분은 제때 다꾸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보고 스티커를 이제 샀어요. 민들레 요정 L. 요거랑 같이 쓰려고 요 마스킹 테이프도 샀어요. 이 정도 마스킹 테이프는 처음 봤어요. 성 도정입니다. 은방울 요정꽃 성이랑 튤립 요정 성인가? 아무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캐릭터 들어가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차절한 에이클로버 귀여워요. 요정꽃잔디 비오는 수국꽃길 요것도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곰인형 유리조각 코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요거는 말랑이. 요거는 폴구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쪼람지님 그림이 좋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도 하울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사실 문구는 아니고 10x10에 마일리지를 줬는데 마일리지를 쓸 겸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게 1+1+1 해서 6,200원에 3개를 팔더라고요. 거기다가 무료 배송이길래 구매했습니다. 배송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여름이 사진도 들고 다니려고. 요거 여름이 인생 내컷 찍은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넣어서 다니려고 샀습니다. 귀여워.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오프라인에 있는 소품샵 오청오채에 들러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번 주 화요일부터
세 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오늘도 다시 갔다 와서 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킹 테이프.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페어리 레이디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잔디처럼 생긴 거 하나랑 하늘. 홈페이지에는 품절이라고 돼 있었는데 오프라인에는 두 개인가 남아있어서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이것도 하늘인데 전봇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오, 색감 괜찮다. 이게 5m네요. 폭이 넓어가지고 이게 바로 테이프가 아니라 이 형지가 말려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디? 일단은 이렇게 테이프를 계속 붙여놔야 될 것 같네요. 이 색종이에 붙여보면은 아니 수위 좀 빡시겠는데? 오, 때도 색깔이 좀 많이 선명한데요? 오, 더 선명해. 미색종이에 붙였는데 색감이 완전 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마태. 아니 어머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같이 떨어지는디? 와 이것도 진짜 선명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명해서 와 진짜 선명하다. 와 대박. 수채화 같아요. 불꽃놀이 이렇게. 이번에 여름 관련한 스티커를 많이 샀는데 불꽃놀이는 또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해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테이프 뜯다가 요 7만 벗겨졌네요. 붙였을 때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약간 코팅이 돼 있는 재질이에요. 오, 진짜 잘 샀다. 마지막으로 요거 잠봇대. 요거는 하늘이랑 비슷한 거라서 따로 붙여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 클리어 테이프예요. 요거는 이미 써가지고 근데 색깔이 생각보단 조금 탁해요. 아닌데? 아 생각보다 밝은가? 아니 생각보다 밝네요. 아무튼 요런 수면 같은 느낌이 나서 구매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렇게 각각 13패턴씩 반복됩니다. 다른 일본 문구 파는 스마트 스토어보다 오차모차가 조금씩 더 싸더라고요. 요 유리 구슬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분들은 요걸 많이 사시던데 저는 요거를 두 개 샀습니다. 요거는 오늘 가서 받았어요. 이쁜 게 많았는데 거의 다 나오고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다이컷 마스킹 테이프 하나랑 요것도 클리어 테이프예요. 요런 패턴인데 다른 분들이 쓰신 거 보고 이뻐서 따라 샀어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구매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메모지들 구매했습니다. 메모지랑 편지지. 이거는 페어리 레이디 메모지인데 떡제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씩 있네요. 뒷면에 메모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냥 이뻐서 샀어요. 인형의 집 느낌으로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거 네 종이 이번에 들어온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패턴을 보여드리면 약간 아 무슨 레빗이더라? 아무튼 그런 거 생각나는 도안이고 토끼 하는 토끼. 너무 귀엽다. 어떻게 사?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곰돌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고양이. 요거랑 요거랑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펼치면 동화책처럼 있고. 이렇게. 요거는 다람쥐.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하나 더 살까? 이게 메모는 아니고 미니 레터네요. 이렇게 펴지는데 안에 책처럼 돼 있어요. 아, 짱줄기. 뒷면도 있어. 와, 디테일 봐.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디테일도 있는 이런 거. 이거 넣었는데 종이 냄새 진짜 좋아요. 세팅 냄새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디테일이 있어서 구매했어요. 편지지랑 봉투랑 세트인데 보시면은 뚜껑 열면 이렇게 초콜릿이 나옵니다. 대박 이런 디테일 진짜 미치겠다. 별들아. 이게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구매해왔어요. 재입고되면 알려주신다고 해서 달려갈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요것도 다 같은 브랜드더라고요. 후루카와? 네, 요 브랜드 기억해놓으려고요. 요것도 아, 디테일 봐. 너무 귀여워. 예쁘게. 이것도 세 종류 있었는데 그냥 요렇게 두 개 갖고 싶은 것만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여섯 종류가 있었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빡빡 품절돼가지고 남은 것들 중에 예쁜 것들 구매했어요. 재입고되면은 바로 말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달려갈게요. 짜잔! 요것도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요건 푸딩이구요. 아 너무 잘 샀다 진짜. 이런 거 너무 희귀해. 아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요거 우유. 우유인가? 요거트인가? 아무튼 요것도 이렇게 3단으로 열리는 그런 편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들. 스티커 요거 세 개는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좀 자주 가기도 했고 오늘 가면서 그냥 간단한 간식 드리고 왔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요거를 그냥 주셨습니다. 복숭아. 마침 또 여름이 지금 입고 있는 잠옷이 복숭아 잠옷이에요. 어떻게든 의미고요. 요거는 저번에 갔을 때 화지 스티커 너무 귀엽죠? 하트 F씨. 다른 사이트에서는 또 비쌌는데 여기는 다른 데보단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아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샀던 스티커가 기억나서 산타인데 한여름 산타라서 약간 호주? 요런 제가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뭔가 동물의 숲 느낌도 나고 제가 일본에서 여름방을 보내본 적은 없지만 없는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것도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때 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스티커더라고요. 화지 버전도 있고 투명 버전도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요 버전만 하나 남아있어서 그냥 구매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차모차 하울도 끝났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좀 얼척없긴 한데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이소에서 산 문구류들만 들고 왔습니다. 여름이 백일용품 사러 갔었던 건데 그냥 거기서 급하게 집어온 거. 요거는 제가 평소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핀셋입니다. 막 핑크색 이런 거는 4,000원? 이런 거로 사는데 저는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구매했고요.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이소가 너무 열일을 하는데 카드 세트예요. 봉투도 봉투 디테일. 봉투가 총 4장인데 봉투가 엄청 두꺼워요. 봉투는 이렇게 생겼고요. 카드를 보여드리면 다른 도안이 3개씩 있고 각각 4장씩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요거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이거 솔직히 이거는 별론데 나머지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이어리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선물할 때 간단하게 메시지 써서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처음에 못 보고 지나쳤는데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나는 카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리고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 인쇄 퀄리티는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옛날 애니메이션인 거 감안하면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봉투에 싹 넣으면은 진짜 디테일이 미쳤다. 이건 안 써도 일단 사야 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페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봉투에 싹 넣으면은 인테리어로도 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종이 들어있는데 단돈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열일한다. 이거는 다른 다이소에서 샀는데 사실 이거 좀 썼어요. 보면은 제가 덕질은 안 하는데 요즘 덕질 대상이 생겼어요. 요즘 저희 애기를 덕질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덕질용으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걸로 어제 폰케이스 꾸며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이돌 덕질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쯤은 사셔야 됩니다. 4장 들어가 있는데 단돈 1,000원. 혹시 모르니까 품반. 이렇게 해서 다이소도 끝. 뭘 이렇게 사지 낀 건지 이번엔 페이지역에서 산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이걸 하나 샀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페이지업에서 처음 구매를 했는데 아쿠아림 요즘 많이들 쓰길래 프로 모방 서비러가 또 이거를 따라 샀습니다. 이걸 뭐 할 때 쓰냐 이런 식으로 글씨 입체감을 주는데 쓰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해가지고 다 뜯기고 난리 났죠? 아무튼 이런 거 하려고 샀는데 써보고 왕창 구매할걸. 구매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일단 산 것만 쓰려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스티커팩입니다. 조금 사실적인 진짜 여기 뒤에 보면은 무슨 전단지처럼 생겼죠. 제가 뭐 이런 디테일 못 넘어가는 오타쿠거든요. 요거 하나 들어있고 요게 나머지가 두 개씩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뒤에 보면은 딱 그 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런 판테이처럼 생겼고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큰 실은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식빵, 샌드위치. 진짜 리얼한 게 바코드랑 가격도 적혀있어요. 240엔 메론빵. 왠지 인기 있는 메론빵. 뭉탱이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치우냐. 이렇게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짜 디테일이 미친 게 봉투 부분은 진짜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5종류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육류 큰 실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은 실 3개씩 들어가 있어요. 다 뜯기에는 방이 너무 어질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생선 조금 징그럽긴 한데 그냥 예뻐요. 너무 예뻐. 그냥 구매했어요. 예뻐서. 너무 예쁘다.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트 드롭 실을 구매했습니다. 모차모차랑 한 600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화면에 잘 안 담기는데 실물이 더 예쁩니다. 요거는 덤으로 받았고요. 어른도감. 요거 진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여기 몇 개 썼습니다. 두 개 썼네. 그래서 요거는 레트로 카페. 요거는 병원. 이렇게 구매했어요. 제가 여름이 났고 병원 갈 일이 많아서 갈 때마다 써도 뭐 조금 살벌한 파츠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실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습니다. 갑자기 풍경에 꽂혀가지고 풍경 스티커 이렇게 박이 들어가 있는 거랑 글리터 스티커 펀 거 이렇게 여름 축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리고 이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샀어요. 여름 소품 스티커. 요거 보니까 왜 동물의 숲이 생각나죠? 아무튼 요렇게 해서 페이지업에서 구매한 것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문구는 아닌데 모차모차 근처에 별꽃상점이라는 소품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도 끼워주셨네요. 귀여워. 그럼 카세트 테이프 스티커. 저는 이거 샀습니다. 월리스랑 그로밋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4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품절이고 이거 두 개 구매해왔어요. 별꽃상점은 이렇게 두 개 구매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댓글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살까 말까 벼르고 벼르다가 1300K에서 지금 할인하고 있길래 구매했습니다. 바로 장패드입니다. 귀여워. 제가 지금 저 너무 더러운데 컴퓨터를 마우스패드 없이 쓰고 있어서 패드 하나 구매했습니다. 진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거죠. 실물이 더 예뻐. 이거를 제가 여러 명한테 이거 사도 되겠냐고 했는데 다 오타쿠 같다고. 어떻게 오타쿠인데. 너무 예뻐. 그래서 구매했고 명함 주셨네요. 예쁘다. 조각 스티커. 와, 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각 3,000원입니다.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코팅이 엄청 영롱해요. 그리고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뭐 3,000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랑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크기를 제가 안 보고 샀더니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이쁩니다. 그리고 요 리무버블 조각 스티커들. 와, 여기 작가님만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칼. 여기도 칼이랑 가위. 게임기. 아, 옛날에 엑스박스에 있었는데 팔지 말걸.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역시 칼. 소녀라면 이런 칼 하나쯤은 소지해줘야죠. 이 총. 이것도 하나하나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역시나 하나씩만 구매해서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 여기 스티커가 다 두꺼워요.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요거. 어? 아, 이게 스티커구나. 요렇게 열쇠고리랑 여러 조각들이 있는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무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광. 그리고 요거는 한 스티커. 12장이라고 했는데. 아, 예쁘다. 요런 거 다이어리 표지에 그냥 하나씩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예뻐. 귀여워. 이것도 진짜 예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오타쿠라서 행복합니다. 요것도 리무버블이에요. 딸기. 이렇게 하트 열쇠고리. 오, 귀여워. 금붕어. 요런 조각 스티커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엔젤스 클럽 박 스티커인데 여기 칠이 벗겨져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 판 스티커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들이 있는데, 아,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 재질을? 무튼 투명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코나이즈에서 구매한 것들 타올 해봤습니다. 이거 마우스는 다 벗겨졌어도 여기 보면 여기도 많이 벗겨져서 스티커 하나 붙여놨고요. 장패드는 이쁜 걸로 쓴다.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만 여러 번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 스티커들 구매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었는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하니홀 스튜디오. 이게 이번에 보라카이 스티커인데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이뻐. 깨도 너무 귀엽고 이 작가님이 다꾸를 너무 잘하셔서 모방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손은 같지 않지만 스티커라도 같은 거 쓰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해바라기 스티커인데 이게 광이 들어가 있어요. 광이. 이렇게 홀로그램 여름 해바라기. 해바라기 마트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 그리고 치치 산책. 여기 그림은 좋아하는데 매번 크기가 작아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츠가 커서 기분이 좋습니다. 치치 산책. 이거는 핑미곰 작가님 트로피칼. 이걸 또 허니얼 스튜디오 작가님 잘 활용을 하셨길래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카키즈 온더비치 스티커. 그다음에 이거는 수박. 이렇게 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매했어요. 이거 같이 써줄 만한 게 있어요. 짜잔.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같이 써주면 예쁠 것 같아서. 요것도 카키즈 프림 스티커인데 여름이 사진 중간에 넣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세도안이 들어가 있어요. 액자처럼 귀여워.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다가 사진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버더레스 반짝이 스티커인데 흰색이라 안 보이네요. 진짜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스크랩 닦거나 친구 탁구 같은 거 꾸며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구매했어요. 무서운 이야기 스티커. 요즘엔 남량특집 이런 게 별로 안 하나 봐요. 저 여름 그것만 보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허니홀 스튜디오 작가님 스티커입니다. 이제 이번 여름 해바라기에 내가 미쳤나 봐. 요것도 해바라기 마트에 오면 쓸 겁니다. 보라카이 비치. 이게 보라카이가 그러면은 요렇게 두 종이네요. 그 다음에 소비상점 작가님. 요것도 사실 허니홀 스튜디오 작가님 보고 샀습니다. 이걸 같이 쓰셨던데 너무 예뻐요. 제가 또 건물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한 줄로 쫘르륵 돼 있는 소비상점 스티커입니다. 요런 식으로 한 줄로 쫙 떼져요. 요거 세 줄이랑 중간중간에 얼음이랑 요런 파스 이런 거 있고. 우와, 이건 엽서네요. 뒤에는 엽서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스티커입니다. 요것도 하우스풀. 여름이 좀 크면은 요런 풀 하나 사가지고 베란다에서 해줘야죠. 요 뒤에도 엽서로 쓸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좋다. 엽서로 쓸 수 있는 거. 썸머스트릿. 오,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엽서로 쓸 수 있습니다. 뒷면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기 소비상점에서 요거 네 개를 사면서 할로윈 시즌 것도 샀어요. 할로윈 시즌이랑 겨울 시즌 것도 샀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할로윈 시즌 템들인데 캐릭터 스티커는 많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할로윈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직 9월도 안 됐는데 10월 말 거 준비하기. 그리고 더 심한 거. 아직 9월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준비하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오키드 스튜디오 작가님 거 있길래 샀고요. 요거 세 개는 소비상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렇게 있고 무광이 좋은데 요거 다 코팅이 돼 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연말은 좀 반짝여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키치 상점 작가님 겨울 건물 스티커입니다. 윈터타운. 귀여워. 이것도 저번에 구매한 손재인 스튜디오 불꽃놀이 이거 색깔로 추가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핑크 부드샵. 이렇게 여러 가지 이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귀여운 이너.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참고 도장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어? 같은 파츠가 없네요. 같은 파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죠? 히히클럽. 이것도 여름이 덕질하려고 구매했어요. 뭐 여름이 덕질할 때 이건 못 쓰겠죠? 결혼하지만 너는 뭐 이런 거 여름이 덕질할 때 요긴 하게 써야죠. 이것도 여름이 덕질하려고 샀습니다. 요 작가님이 요즘에 아이돌 덕질용 스티커를 많이 만들어내셔서 구매했습니다. 유루 작가님 스티커, 원산 스티커, 여름이 목욕시킬 때 쓸 겁니다. 요거는 기차여행. 이렇게 귀여워. 소품들도 너무 귀엽고. 요건 두 개 샀어요. 훈찌 상점 스티커. 여기 그려진 이성이 이렇게 독특한 반짝이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팔선이 아주 그냥 예술로 들어가 있어. 요 검은성 두 개랑 샹들리에. 샹들리에도 폴꾸나 이런 거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토피콕 견보짝 스티커. 다음에 요거 두 개. 두 개는 냄돌이네에서 샀습니다. 요즘 클레이 스티커가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클레이는 아니고 그래픽인 것 같은데? 요거 네임 스티커. 근데 무조지는 아니라서 진짜 위에 뭘 적으려면은 네임펜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위에 스티커 붙여서 해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본의 여름 축제가 생각나는 요런 거. 요즘 문구계 일본 감성이 나는 스티커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요게 젤리크로에서 저번에 구매한 것들이고요. 이번에 구매한 것들인데 여기 제가 필요한 것도 있어서 택배 상자를 한 것 같아요. 스티커는 따로 뺐나요? 그러면은 와 어떻게 완충제 하나도 없는데 기사 안 왔냐? 호카호카 스튜디오의 시리얼 컵입니다. 어떤 거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캐릭터도 없는 이런 심플한 걸로 구매해봤어요. 요거 스티커 도도하게 그냥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오키드 스튜디오님 이번 신상이고요. 이렇게 세 종. 요거는 제 책상위처럼 마이 페이보릿. 제가 좋아하는 것들 모여있는 그런 책상 공간. 요거 두 개는 여름 스티커. 8월을 한 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름 스티커 구매했습니다. 싸게 사려면 기다렸다가 사야 돼요. 쿠폰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폭죽놀이 스티커 두 개. 폭죽놀이 요즘 빠져가지고 실제로 폭죽놀이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냥 유행하니까 샀어요. 유행에 편승하는 전현무 같은 사람. 보면은 요건 마스킹 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색감도 다르고 디테일도 달라서 두 개 다 구매했어요.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진짜 잘 샀다. 진짜 잘 샀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촬영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플레이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뜯어볼게요. 이렇게 영수증이 있고 다시 키치 상점 해바라기 마트에 사러 갔다가 다른 것만 구매 잔뜩 했어요. 뭐 이렇게 요게 다 덤인 것 같은데 덤 스티커부터 볼까요? 총 52,600원치 샀고요. 3,000원당 작가님들 스티커가 들어간다 있으니까 17개 들어가 있겠네요. 요게 17개 들어가 있고 2만원마다 하나씩 주는 미니실 2개 들어가 있어요. 미니실은 송송소소 작가님, 하나는 윤구 작가님 거. 그리고 요거는 랜덤인데 단영순, 코코네, 소소히히. 이거 다 판 스티커예요. 이렇게 다음에 플레이 고양이 붙여보면 진짜 귀엽습니다. 딸기 마음, 코튼월드, 요것도 플레이 고양이, 크리미 크럼즈. 오, 잼이네도 있었군요. 너무 귀엽다. 고양이 다방, 뚜뚜 상점, 제니 빌리지, 아이엠 구르니, 이거는 뭐지? 하츠 클럽? 어디 건지 모르겠어. 클럽 팔레트? 모르겠네. 요거는 오마이 머시. 오, 요것도 되게 귀엽다. 핫지네. 그 다음에 베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은 칼선 스티커예요. 이렇게. 요거 하나랑 이렇게 폴라 프레임 다섯 개입니다. 모조지 스티커인 것 같은데 가운데 파내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하트 스티커 띠로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다 산 것들이 무심한 하루 마테. 이거를 홍판 때 제가 이 색깔이 사고 싶었는데 다 나갔는데 마침 플레이에 있더라고요. 젤리크루도 없고 홍판도 다 나갔었는데 카멜 마테를 사고 싶은데 지금 입고 된 곳이 없어서. 요거는 다이컷이에요. 활용샷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10m네요. 요렇게 요런 패턴이에요. 요거는 민트 색깔인데 직접 보니까 하늘색에 가깝네요. 블루를 살까 이걸 살까 하다가 민트. 요거는 물결의 그림자 주임주임 작가님 건데 이게 두께 보니까 10m인 것 같네요. 요거는 물 밑에 비치는 그런 느낌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렇게 쪼람지 작가님 산호 마스킹 테이프랑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요거 메링. 요런 키치한 스타일의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이게 수입지 스티커라 그러나? 젤리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폴꾸는 안 하는데 자꾸 폴꾸 용품을 사네요. 이거는 빈티지 멜팅. 이렇게 좀 독특한 느낌이라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홈스위트홈. 뭐야? 아유 이게 들어가 있었네요. 단파 작가님 거 알랑말랑 스튜디오 홈스위트홈 스티커를 처음 사봤어요. 이렇게 코팅이 돼 있고 하나는 무광도 아닌 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무슨 코팅이라 그러죠? 반짝반짝거리는 굿나잇. 뒷돼지는 이렇게 잘라서 엽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책갈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룸룸 작가님 텐바이텐이나 젤리크루에는 노스텔지어 빅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플레이에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구매했어요. 딱이 보고 싶어서.
노루다 작가님 크리스마스 시리즈.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몽고 덕질을 안 해가지고 작년 거 지금 매입 중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버전도 다 갖고 싶었는데 딱 이것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제 최애 작가님이셨던 루시 작가님 스티커들이에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작년 여름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번엔 통판을 안 여셔가지고 제 최애 작가님이신데 통판을 안 여시니까 제가 될 수 없는 고란. 요거 제가 입점처에서 샀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유무유인가 거기서 샀는데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조각은 다 작아요. 그래도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폭죽놀이 스티커. 제가 요즘 폭죽놀이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축제 분위기라서 코팅 되어 있는 것도 나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다음에 이거 비교적 신상입니다. 제가 LP 같은 건 안 모아서 이거 하나만 샀어요. 요즘에 여자 아이돌 노래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붙여주려고 샀고 이거 딱 제가 결제하려고 한 날에 입고 돼서 이거 두 개 구매했습니다. 아이돌 앨범 스크랩 할 때도 많이 쓰고 많이 쓰길래 칼선도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는 김에 이것도 제 입고 됐길래 구매했어요. 약간 유리 파편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푼지 마켓. 젤리크루에는 이게 없었는데 라푼젤 성이 있길래 이렇게 해서 플레이에서 구매한 물품들까지 하울이 끝났습니다.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는 못 넣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것들만 줄여서 넣어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8월에 산 물건들 하울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간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로 얼른 빨리 육아 얘기를 쓰고